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7년 역시 5월 6일 15시 13분입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제5층 상서전시 쪽에서 중서부 태평양 경선에 아시아 태평양 경선지 태평양에 흩어졌던 각종 비행장 저반실의 방공호들을 건설하였고, 이때 이제 도주하는 사람들 있으면 뭐 병에 굶어 죽은 사람, 고된 삶들의 모습이 쭉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강제 노역이라고 보시면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똑같을 겁니다. 죽음으로 이제 방공호에 대피할 수 없다는 내용들하고, 요것은 이제 2009년 김복득 할머니의 그 위안부 내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위안부 시설들을 이와 같이 쭉 해서, 여기는 이제 상설 전시실에는 물론 아닌 거기 때문에 아마 이쪽이 아마 그 내용들의 가장 많이 나온 요 같은 그 아트로 되어 있는 전구 조명에 밟듯이 제일 유명할까 싶습니다. 이제 위안부 시설 쪽에 대한 내용들, 그러면 이제 중서부 태평, 탄광, 조선인 노동자, 숙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기억도 있는데, 요거는 아마 그때 당시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방과 귀환이라는 테마에서 쭉 이와 같이 이제 나온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좀 코너를 좀 돌아가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다음에 이제 시대의 거울이라는 어두운 우리나라 철길을 걷다 보면 이와 같이 이제 각종 그 모습들을 이름으로서 상징을 해서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테마 코스들을 쭉 보면 이제 강제 동원의 그 과정들에서 이제 기획 전시실 이제 출입 금지인데, 약간 요것들을 쭉 봤던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1층에서 봤던 일제 강점기 시절의 내용 사진들을 이와 같이 쭉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아마 좀 그런 내용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고, 여기는 이제 강제 동원의 그 과정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에서 강제 동원이 뭐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 민간인, 노역자들도 많이 노역이 됐던 곳을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길을 떠나는데 발길이 안 떨어지네라는 말처럼 돼 있고, 이쪽은 이제 악명 높은 조선인 수용소, 귀환자가 얘기하는 조선인 놈을 잠자는 자의 나뭇가닥에 바로 뭐 다리미 하나 깔고 죽었다는 그런 모습처럼 조선인 노동자 수용소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이 아마 이제 거의 마지막 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실제 이제 탄광의 체험 코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같이 탄광 채굴 현장에 이제 투합이 되면서 실제부터 이제 누워서 이제 탄광을 하던 그런 모습들하고 안의 내용들을 보여주고요. 이쪽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탄광 채굴하는 것처럼 노역자들이 가서 실제 이것이 탄광을 하고 탄광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조건을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마치고 계속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